안녕하세요. 단 아트 스튜디오의 다나입니다. 오늘은 오일 파스텔로 그리는 명화 인물화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엘리자벳 루이즈 비제 르브항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녀는 18세기 프랑스 로코코 시대의 여성 화가로 마리 앙투아네트의 총애를 받았던 궁정 화가였습니다.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으로 여성을 모델로 한 초상화를 많이 남겼으며 그 외에 작품 활동도 왕성하게 했기 때문에 다작의 화가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보통 마담 비제 르브랑이라고 하면 마리 앙투아네트의 초상화를 떠올리시겠지만 이번에 제가 준비한 그녀의 작품은 라 콩테스 캐트린 마실리에브나 스카브론스카이아라는 백작 부인의 초상입니다. 1796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현재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하얀색과 블루 계열의 레이어드된 드레스를 입고 붉은 벨벳 쿠션을 팔로 개고 있는 이 초상화는 백작 부인의 부드러운 미소와 더불어 따뜻한 빛의 표현이 매력적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오일 파스텔이 가진 특유의 부드러운 느낌과 따뜻한 색감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생각되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명화를 많이 보거나 이렇게 따라 그림으로써 여러분의 그림 실력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그림 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혹시 부분별로 진행 과정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에 타임스탬프를 이용하시면 원하는 구간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먼저 인물의 대략적인 위치를 표시한 후에 실제 피부에 가까운 색의 표현을 위해 저는 두 가지 컬러를 섞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보다 어두운 색을 먼저 칠한 후 밝은 컬러를 위로 얹고 손가락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오일 파스텔 인물화를 그릴 때 사이즈가 작은 경우엔 세밀한 표현 시 부득이하게 색연필을 보조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특유의 분위기가 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섞어 사용해 주세요. 사람마다 그리는 순서는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얼굴의 인상을 좌우하는 눈부터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목구비 형태를 잡아감과 동시에 주변 피부색과 얼굴 라인도 같이 진행합니다. 작업을 진행할 때 너무 가위로 자른 듯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서서히 영역 확장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주변도 같이 들어가는 게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 이마를 진행한다면 앞머리 부분과 함께 진행하고 턱은 목 부분과 같이 얼굴 옆라인은 옆머리와 그림자가 동시에 진행되는 식입니다. 피부 표현은 중간 톤으로 전체적으로 연하게 한번 들어간 후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추가해가며 입체감을 더해주세요. 사실 오일 파스텔은 브랜드나 색상에 따라 블렌딩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뭉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테스트를 해보고 진행하시거나 진행 중에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휴지로 잘 닦아내고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오일 파스텔 작업을 할 때 세넬리에와 문교 두 가지 브랜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워낙 두 브랜드의 질감 차이가 있다 보니 블렌딩이 어려우시면 한 가지 브랜드로만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이 두 가지 브랜드의 차이점이라든지 블렌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이용해 의견 남겨주시면 추후 영상 제작 시에 참고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저처럼 얼굴 피부 표현을 블렌딩으로 진행해도 되지만 쌓아 올리는 식의 방법도 매우 좋은 표현이니 각자의 개성대로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진행 과정 보시고 설명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얼굴 부분이 완성되었다면 하이라이트로 들어갈 부분을 찾아주고 눈동자에도 화이트로 포인트를 콕 찍어주어 전체적으로 생기를 주고 머리를 진행해 줍니다. 그림을 보시면 굵은 컬이 들어간 머리인데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컬 하나하나를 작은 원통이 가로로 누워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전체적인 머리 하나, 중간 덩어리, 작은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로 나눠서 보는 연습을 하시면 표현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얼굴 주변으로 아랫부분부터 진행하였는데 사실 순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어두운 색을 바탕으로 덩어리의 그림자 부분을 잘 관찰하여 중점적으로 진행해 줍니다. 처음부터 너무 정확한 형태를 만들려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느낌을 중심으로 위치를 잡아주고 나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서서히 다듬고 완성해 간다 생각해 주세요. 그림에서 빛의 위치는 왼쪽 상단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오른쪽 부분으로 그림자가 형성됩니다. 머리는 크게 가장 어두운 톤과 중간 톤, 그리고 밝은 톤, 이렇게 세 가지 톤으로 입체감을 줄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어두운 톤과 중간 톤만으로도 기본적인 덩어리가 표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머리띠는 머리카락보다 상대적으로 밝은 컬러이기 때문에 밝은 톤과 중간 톤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줍니다. 단,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른쪽 부분은 그림자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색상보다 어둡게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밑색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되면 어두운 컬러를 이용하여 한 번 더 그림자 부분을 강조하여 입체감을 살려주세요. 이때 사용되는 컬러들이 대비가 극명할수록 입체감은 더해지지만 반대로 자연스러움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이젠 밝은 컬러를 사용하여 머리의 디테일을 추가하면서 입체감을 조금 더 살려주시는데 머리카락은 피부 표현과 달리 결이 살아있으므로 마무리 단계에선 손을 너무 많이 쓰지 말아주세요. 손을 많이 쓰게 되면 색들이 뭉개져서 오히려 입체감이 살지 않고 평면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디테일 부분에서도 하나하나 다 강조하려 하지 마시고 구역별로 적당히 차이를 주면 보다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디테일의 표현은 밀당이 꼭 필요한데요. 강약의 차이를 주면 강조될 부분은 더 강조되고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빠지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보다 센스 있는 그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오일 파스텔로 이처럼 테크닉을 약간만 달리하면 유화 그림과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충분히 표현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실 마음이 생기셨으면 좋겠네요. 끝으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남겨주신 따뜻한 댓글 너무 감사하게 읽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머지 과정을 편안히 지켜보시며 저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